1500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충청북도 청주. 우암산 아래 반반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암산 순환도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청주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길입니다. 순환도로에서 바로 이어지는 널찍한 공간. 이곳이 바로 수암골 전망대로 하는군요. 안녕하십니까. 배우 최주봉입니다. 이곳 청주는 제가 젊은 시절에 공연도 많이 왔던 곳이고 또 지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곳인데 이렇게 청주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이 전망대는 제가 처음 올라와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바라보니까 청주를 가로지르는 무심천도 바라보이고 그리고 참 오밀조밀 이 건물들도 참 친숙해지네요. 이번 테마기행 길은 청주를 택했습니다. 이 청주는 한국전쟁 이후에 이 피난민들이 옹기종기 서로 이렇게 모여 살던 곳이 있대요. 그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수암골이라 하고 한 곳은 안덕골이라고 합니다. 이 안덕골과 수암골이 청주를 대표하는 문화 중심지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을 한번 구석구석 한번 누비면서 안덕골과 수암골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우암산 중턱에 자리잡은 수암골. 청주의 마지막 달동네였지만은 지금은 벽화마을로 많이 알려져 있지요. 산비탈 좁은 땅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과 그 사이에 생긴 골목길. 서로 기대어 살았던 수암골 사람들의 살가운 얘기를 들려줄 길동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가 수암골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수암골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오신 분이구나. 이 수암골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생겨나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여기가 원래는 이제 이쪽 지역이 다 이런 골목길로 다 형성되어 있었어요. 옛날에는 뭐 거의 뭐 초가집이고 뭐 그런 네네, 집이었겠죠. 달동네 같은. 달동네. 네. 아, 달동네. 그런 거였는데 이제 네. 개발되면서 네. 골목길들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제가 좀 그게 좀 안타깝고 좀 후세들한테 그런 걸 좀 문화를 좀 남겼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2008년도에 여기서 이제 공공미술 프로젝트 진행했습니다. 미술 프로젝트를? 네네. 그럼 그 전에 네. 수암골에 사시던 그 원주민들도 현재 계신 분이 계시나요? 아, 그럼요. 여기 동네는 다 그분들이 아직까지 온전히 살고 계세요. 아, 아직까지 살고 네네네,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정스럽습니다, 동네가. 네. 저를 좀 안내 좀 해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올라가시죠. 이쪽으로? 네. 수암골에 새 옷을 입힌 프로젝트의 이름은 추억의 골목 여행. 청주 지역의 예술인과 대학생들이 붓과 물감을 들고 담장과 벽을 캔버스 삼아 벽화를 그렸는데요. 알록달록한 그림에 장난기 어린 이야기가 담기면서 우리를 미소짓게 하는 추억의 갤러리가 됐습니다. 어떤 그림 이런 이건 뭐 이렇게 이러고 또 애들 그러지. 모빌로 작년에 그림 받아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했죠. 동네 약돈 네, 모양이죠. 벽화 지도를 그렸어요. 벽화 그리는 일을 거들러 왔다가 수암골에 그대로 눌러 앉은 예술가들도 많습니다. 이곳은 궁중기록화 명인의 작업실입니다. 40년 세월을 궁중기록화에 빠져 살아온 박효영 작가.
무형문화재 이수자이면서 명인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밑그림 작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4m나 되는 그림 속에 조선 후기 궁궐과 수백 명의 문무백관들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의 복식까지 정확한 고증을 거쳐야 하고 상황에 따라 미세한 표정까지 다르게 표현해야 합니다. 지금 무슨 그림을 그리고 계시나요? 예, 이거는 우리 조선시대의 그 왕세자 책봉례 하는 그림이에요. 세자가 제 글을 배우겠다라고 이제 선생님한테 고하러 가면서 그 이루어지는 기록하죠, 쉽게 말하면. 선생님한테 인사드리러 가는 길. 네. 그리고 이제 이 책봉례에서 우리가 지금 좀 많이 배워야 할 거는 스승에 대한 예우. 네. 스승님은 이렇게 책상에 이제 이렇게 놓고 가리키시는데 네. 왕세자는 바닥에서 그냥 바닥에서. 예, 책을 펴놓고 무릎 꿇고 배웠다 그래요. 아, 세자 두고. 예. 전통 기록화나 민화에 쓰이는 물감은 우리 땅의 동물, 식물, 과학물로부터 얻는다는데요. 솜씨는 서툴지만 기분만큼은 팔랑거리는 나비의 날개처럼 가볍습니다. 어, 이쁘다. 선생님 여기다 이렇게. 저 뒤에 있는 나비가요. 예. 너무 화려하고 어디서 우리나라 나비는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나도 한번 나비를 좀 그려보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저건 무슨 어디 나라 나비예요? 나비의 뜻은 사랑과 화합을 의미하는 그림이에요. 예. 제가 이제 이 그림은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전 세계의 선수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의 선수를 비교해서 500마리의 나비를 그려서 문에다 붙였어요. 500마리. 예. 그래서 그 나라마다 그걸 이제 제가 다 조사를 해서 그렇게 그려서 문에 붙였더니 전 세계 선수들이 너무 좋아했다고 해요. 자기 나라 나비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예. 궁중 기록화뿐만 아니라 옛 지도를 재현한 작품도 많습니다. 충청북도의 옛 고을과 서해안의 지도가 보이네요. 야, 여기도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이게 정말 기록화예요, 선생님. 이건 청주 상당 산성도, 저거는 청주 읍성도. 지금 저희 청주의 옛 모습이에요. 그대로 그려진 건데요. 네, 우리의 지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주의 지도를 못 썼어요, 읍성도를. 왜? 1700년에 도 관찰사로 와서 계신 분이 네. 옛날의 지도는 전쟁을 목적으로 그린 지도거든요. 그래서 가져가셨대요, 구례운조로라는 곳으로. 그래서 제가 구례운조로에 가서 그 원본 그대로 그러셨어. 모사를 한 거예요. 8차례를 갔어요. 우리 청주의 옛날의 읍성이나 산성은 이러했다. 교육의 자료로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네, 곳곳에 지명이 나와 있네요. 네. 그죠? 옛날 지명들이. 이번엔 수암골 서당으로 알려진 서예가의 작업실을 찾아갑니다. 묵향이 가득한 작업실에 들어서니 서예가의 열정이 담긴 작품들이 벽마다 가득한데요. 작품 감상과 붓글씨 체험도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입니다. 아유, 힘이 좋아요. 앉으세요. 예. 아주 힘이 있어 보여서. 난 혹시 뭐 운동이나 그 무인 쪽에 무슨 뭐 그런 경험 있어요? 무슨 힘이 있는 거 뭐. 운동하셨어요? 그 운동하고 있는 글씨하고는 좀 다른데요. 네. 출신이 경호실 출신이에요. 예? 경호실 출신입니다. 대통령 경호실. 청와대 경호실? 예. 그럼 이거? 그거 뿐만이 아니거든요. 꼭 그게 나는 아니고요. 무엇을 좀 해야 되고 좀. 어떻게 또 청와대 계셨다가 여기까지 오셨어? 또 서예를 하셨네. 네, 글씨는 제가 이제 시골에 할아버님께서 이제 시골 훈장을 하셔서요. 마을 학동도를 모여놓고 가르쳐 훈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려서부터 글씨를 좀 썼습니다. 아, 그러세요? 여러 서예 대전에서 입상한 신현구 씨.
청남대에서 관광객들에게 가훈을 써주기도 하고 소암골에서 묵향을 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가훈도 한번 써주실 수 있나? 예, 좀 미력하지만 써보겠습니다. 제 가훈이요? 네. 성실할 성자. 예. 그 실자. 열매실자. 열매실자. 예. 성실이거든요. 예, 예. 신중하게 내려앉은 분. 과감하게 말소변변을 쓰고 가늘어졌다가 다시 굵어지더니 이리저리 꺾이면서 빨라집니다. 성실이라는 두 글자를 쓰는데 이렇게 다양한 움직임이 있을 줄이야. 파란만장한 인생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합니다. 이 성실이 더 좋은데요. 그 글자가, 이 글씨가 아주 힘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성실, 힘이 아주 들어가서. 청주 도심이 한눈에 보이는 카페에서 소암골의 변화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잘 많이 들어보셨어요? 많이 둘러보고 재밌게 보고 즐겁게 보고 전국에 있는 벽화를 많이 보긴 보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원주민들이 불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생활 침해 때문에 서울에서는 그것 때문에 막 그냥 큰 소리들 치고 그러시는데 여긴 좀 어때요? 괜찮은가? 처음엔 굉장히 좀 불편했었죠. 드라마 찍으면서 하루에만 2천 명씩 오고 2천 명?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분들이 좀 많이 연로하시고 여기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때 이제 아이들 조금 오고 그럼 아이들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조금 좀 좋아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워낙 누추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벽화를 그리면서 좀 약간 자부심 같은 거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니까요. 앞으로 소암골을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 그런 앞으로 플랜이나 계획 같은 거 있으시겠죠?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싶어요? 아마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그 한적한 마을이 있고 또 그 옆으로는 여기와 같은 이제 카페 같이 좀 현대화된 시설도 그렇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공존시켜서 저희는 그걸 뭐 약간 디질로그라고 할까요? 그래서 마을의 그런 정서와 여기에 젊은 층이 올 수 있는 이런 카페 거리와 잘 융합을 시켜서 사람들이 좀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만들어 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청주의 안에 브랜드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네. 그죠?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소암골의 정서를 담은 기념품들을 이런 카페에서도 함께 판매하고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좀 먹거리 개발도 좀 해볼 생각을 가지고 좀 아직 좀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뭐 1년에 한 번씩 무슨 수암골의 축제라든지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뭐 가을에? 언제 있어요? 봄 여행 주간하고 가을 여행 주간에 저희가 이제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수암골을 뒤로 하고 청주 시내로 들어섭니다. 아, 나 최주봉입니다. 장 대표. 나 여기 좀 청주 시에 와 있어. 그쪽으로 가려고. 청주 지역의 대표적인 극단 시민극장. 제 대학 후배가 여기에 있습니다. 방해될까 봐 조용히 앉아 지켜보는데요. 새 작품을 준비하느라 바쁜 단원들을 보고 있노라니 이 추억이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제 후배는 50년 전 극단을 창단했고 지금은 그 아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껏 연극인으로 연출가로 또 충북 예청회장으로 활동해왔는데요. 그런 후배와의 인연 덕분에 저도 청주 연극 무대에 해마다 서곤 합니다. 아니 누구세요? 아이고 선배님 언제 오신 거야? 아이고 좀 됐어. 지켜,
후배들 하는 거 지켜봤어. 아, 그러셨어요? 앉아. 아이고. 앉아. 아니, 근데 갑자기 연락도 없지 어떻게. 아이고, 오셨어? 그렇게 됐어. 나 지금 저 우리 MBC 테마기행 길이라는 거 있잖아. 네. 그거 오늘 청주 수안골 찍고. 매회 제가 그냥 저 본방사수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그 대신 우리 연극도 또 예전과 같이 잘 도와주셔야지. 아, 또 당연히 청주 기획 공연은 내가 무조건 참여할게. 아, 감사합니다. 청주 기획 공연. 네. 내년에 뭐 있어? 또 올해 저기 뭐 할배열전, 싸가지 흥부전은 그대로 그냥 가는 거고요. 또 요번에 이제 마당놀이를 하는데 뭐 50주년 기념의 시민극단? 네. 또 내년도에 50주년이에요. 아, 기억하고 계셨네. 예, 네, 저희가 그러니까 70년도에 저기를 했었으니까. 네, 내년 이제 50주년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50년이 되는 겁니다. 50주년이 되는 겁니다. 네. 오랜만에 회포도 풀 겸 청주 북부 시장으로 들어섭니다. 후배의 단골집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잘 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아이고, 뭐 통닭 쓰시나? 아이고. 아이고. 예. 어떻게 추워가지고 장사 좀 잘 됐어요? 예? 지금 촬영 중이에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어떤 일이세요? 예, 여기 시장 보러 왔어요. 어, 물건 사실 오셨어요? 예, 예. 오, 그러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파장원에 시간 뭐. 예, 파장이요. 파장이다. 오, 시간이 돼가지고 파장하죠. 날씨가 예. 추워요, 어머니. 예, 추워서 있죠. 아이고, 이제 들어가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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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육점에 딸린 식당에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기울일 작정입니다. 아이고, 이제 맛있게 익어 가네요. 야, 청주 와서 삼겹살 먹긴 또 오랜만에 먹어보네. 예. 자, 이제 이것도 됐으니까. 어, 오케이. 완전 뭐. 아이고. 일단 받으세요. 저는 못하죠.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조금만 주세요. 네. 아, 조금. 아, 내가 먹을게. 저보다 4년 아래인 대학 후배. 이제 함께 늙어가는 처지인데 지금도 깍듯한 모습이 때로는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 선배들 덕분에 네. 타 지역보다 이 청주가 네. 문화예술하면 많이 성장을 했어요. 네. 그 덕분으로 많이. 그리고 또 우리 장 회장이 계속 이끌어줬고 그 후배들, 이제 앞으로 후배들을 키워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아까 보셨던 그 친구들이 앞으로 이제 한 50년을 끌고 갈 애라 1년차, 2년차 신입 단원들이에요. 젊은 시절 함께 배 굴아가며 연극으로 교감을 나누었던 사이인데요. 옛날에는 매섭게 혼내는 일이 많았었는데 아, 요즘은 다독거려주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집니다. 청주문화예술을 제일 그래도 뒷받침해 준 사람이 장남수 회장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남들 인정하잖아. 또 만나는 사람마다 먹을 거 잘 사주잖아. 아니, 이때 후배들한테 잘 사잖아. 후배들한테 잘 쏘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얘기하니까 좀 저 먹을 거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어느 날 갑자기 뭐 우편 아닌가? 그 뭐 왔다고 그렇게 보니까 시골에서 예예 예, 저기 평토 장학금이지 뭐 장학금 온 거 갖고 양복 저 와이셔츠를 맞추신다고 그래서 명동으로 나간다길래 명동에 네 형님 혁대를 붙잡고 쫄쫄쫄쫄 따라와 갖고 그냥 갈 수 있어요 형님 보고 짜장면 하나 사달라고 그랬죠. 그래 형님한테 장학금에서 짜장면 얻어 먹은 거 그러니까 뺏어 먹은 거지 후배들 선배들 옛날에는 그 손읍의 관가에 아주 정이 깊었어요. 그러니까 뭐 향토 장학금 올라오면 다 후배들 오고 막걸리 한잔 오고 밥도 사주고. 예. 그리고 이제 한 달은 또 고생하고. 나이를 거슬러 청춘으로 돌아간 그 시절 얘기들이 시린 겨울밤을 훈훈하게 해줍니다. 청주시 내덕동에 있는 칠거리. 안덕벌의 초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네요. 이곳은요, 예전에 연초 제조장 건물인데요. 지금은 청주를 대표하는 문화 예술 공간입니다. 예. 아주 담배 공장이었던 곳인데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어요? 청주의 굵직굵직한 공연은 다 여기서 열린다고 그래요. 특히 오늘은요, 여기 뭐야,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이 개관되는 날인데 의미가 더욱 큽니다. 그래서 안덕골 여행지 첫 장소를 제가 미술관으로 택했어요.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보시죠. 옛 담배 공장을 리모델링한 미술관. 기둥 몇 개를 그대로 남겨서 역사의 징표로 삼았다고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예.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방문 첫 번째 관람객이시네요. 제가 첫 번째 관람객이에요? 네. 아이고,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러면 들어가서 한번 구경 좀 시켜주시네요. 네. 가보시죠. 국립현대미술관의 네 번째 분관인 청주관은 아주 특별합니다. 지금 들어가는 이곳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시실이 아니라 수장고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술관의 보물창고를 개방한 셈이죠. 아니, 아까 보니까, 들어올 때 보니까 개방수장고라고 써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수장고는 통제구역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통제구역에서 벗어나서 수장고 개념의 전시 기능을 들여서 작품을 보관을 하면서 일반 관람객에 보여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개방수장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미술관보다 독특하고. 예, 제가 볼 때는 서울관의 어떤 미술관보다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국립현대미술관과 청주 시민의 역할에 따라서 예. 좋은 보석으로 거듭날 수도 있죠. 예. 제가 정말 청주 시민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관람 문화. 저희가 이제 국립기관이다 보니까 예. 여기 와서 이제 작품을 만지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만지지 않고. 네. 밖에서도 훤히 보이는 1층 개방 수장고를 둘러봅니다. 작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수장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청주관에서 처음 적용하는 설비가 많다고 합니다. 철제 수장대에는 소형 조각상들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보호장치를 그대로 살린 조각작품도 보이지요. 대형 조각상을 배치해 놓은 특수 팔레트는 작품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고 운반할 때도 쓰인다고 하네요. 미술관 3층에는 개방 수장고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회화 작품들이 있고 또 다른 형태의 전시관도 있습니다. 개방형 수장고의 두 번째 공간인데요. 보이는 수장고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유리 창문을 통해서 작품이 걸려 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이는 수장고 안으로 못 들어가요? 네, 안으로 들어가시는 공간은 개방 수장고고요. 네. 보이는 수장고는 창문을 통해서 관람하시는 겁니다. 아, 그냥 유리만 통해서 봐라. 네. 안에 들어갈 수 없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시죠. 네. 오, 그래요. 또 독특하네요. 청주관의 또 하나의 특별함이 보존과학실이라는 말을 듣고 찾아가는데요. 입구부터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뭘 보존하는데 이거 과학적인 뭐 처리를 해서 보존하는 건가 궁금한데 보존과학실이 뭐예요? 예, 사람도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미술품도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네, 근데 이제 사람도 이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이제 그런 다음에 수술을 그렇죠. 하듯이 미술품도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장비, 과학적인 기기로 분석을 해가지고 어디가 아픈지 쉽게 말씀드려서 진단을 하고 그런 다음에 수술을 합니다. 예, 수술을 한다는 게 바로 보존 처리입니다. 아, 예. 아니 보존과학실 오면은 예. 개방시키지 않고 몰래 이렇게 숨어서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개방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아, 예, 당연하죠. 그죠? 예. 청주관 같은 경우에 컨셉이 개방과 소통, 재생입니다. 그에 따라서 청주관을 보이는 수장고랑 보이는 보존과학실을 일반 관람객들한테 다 개방하면서 관람객들이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다른 미술관은 그럼 이렇게 볼 수가 없나요? 아, 당연하죠. 다른 기관에서는 이런 보존 기능도 인력이라든가 시설이 전혀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국립현대미술관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주관이? 예, 맞습니다. 그렇구만요. 예. 보존과학실의 실제 업무를 지켜보면서 미술작품의 소중함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5층은 기획 전시실인데요. 개관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가 펼쳐져 있습니다. 현대 미술은 난해하다는 선입견 때문에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이번 특별전을 위해서 소장하고 있는 8,200여 점의 작품 중에서 엄선했고 관객들이 공감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썼다고 하네요. 아니, 여기 기획 전시실은 네. 때에 따라서 기획이 전시되는 곳 아니에요? 네네. 굉장히 다양한 전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거 열리고 있는 기획 전시관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청주관 개관전으로 만든 이 전시는 별 해는 날 나와 당신의 이야기. 별 해는 날 나와 당신의 이야기. 네, 서정적인 제목인데요. 윤동주 시인의 네. 별 해는 밤에서 제가 떠왔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 우주를 가득 채운 별처럼 우리 자체, 나 자체, 당신 자체, 우리 이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 주제에 맞는 작품들을 선정해서 개관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갤럭시. 수많은 별들이 모여서 은하계를 이루는 것처럼 1200개가 넘는 액자가 하나의 작품인데요. 이런 작품을 응시하는 사람들의 뒷모습 자체가 아주 예술입니다. 제가 가장 오래 머물러서 감상했던 작품을 함께 보실까요? 나무 조각과 페트병을 얼기설기 실로 엮고 작은 모터로 움직이는 설치 조각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경비원 모습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네요. 안덕벌에는 청주의 문화예술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돕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10번째로 문을 연 이곳은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창작 인력을 양성하고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공간을 제공해주고 아이디어만 있는 사람들에겐 첨단 장비를 지원해줍니다. 콘텐츠 개발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보니 서로 소통하면서 협업을 하는 시너지 효과가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하네요. 아니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여기가 무슨 콘텐츠 개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곳입니까? 네. 콘텐츠 사업은 전 장내에 걸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충북도의 4대 콘텐츠 특화 장르로는 에듀테인먼트. 두 번째는 영상 분야입니다. 영상. 산업. 세 번째는 공예 디자인 산업 분야. 저런 건 없어요? 배우들 이거 액션, 연기, 그 콘텐츠 이런 거 개발하는 건 뭐 없나? 그 상업 영화처럼 대규모의 자본이 투입되는 영화에는 좀 저희가 힘들지만 그 단편 영화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네. 그 정도는 지원해 주실 수 있어요. 대신 충북도에서 영화를 찍는 조건으로. 조건은 충청북도 안에서 찍어라. 네, 그리고 지원 신청자의 그 조건이 또 하나가 충북도에 주민등록지가 있으신 분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청북도에 살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네, 그렇습니다. 난 또 어렵겠네. 이쪽으로 그럼 이주를 하든지 예, 주민등록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곳은 창업자들이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콘텐츠 코리아랩에서 게임 프로그래밍을 배운 청년들인데요. 새로운 게임을 개발해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새내기 창업자를 만나보기로 하죠.
웹툰 작가인 유재원 씨는 단순하면서도 친근감이 드는 캐릭터를 개발해서 SNS에 작품을 연재하고 있는데 최근엔 부쩍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 여기 들어온 지 얼마 됐다고요? 저는 한 반년 정도 됐어요. 입주 반년? 네. 왜 밖에서 아주 여기 들어오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 작업 특성상 공간 제약이 크게 있지는 않는데 그치? 집에서 하면 좀 처지기도 하고 이게 계속 제 그림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조금 받더라고요. 집에서 하게 되면? 네, 집에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편하기도 하지만 근데 여기 들어와서는 이제 저랑 비슷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소통도 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도 되게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시너지 효과, 소통 이런 게 그러니까 좋은 점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작가로서는 진짜 큰 장점이죠, 그게.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거 하고 싶은 사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쵸. 그분들한테 다 후배들인데 그분들한테 뭐 팁을 준다면 무슨 팁을 좀 줄래요? 일단 그냥 무작정 들어오기보다는 좀 하나 아이디어 정확한 아이디어나 좀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명확하게. 정확한 아이디어나 네.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여기 앞으로 몇 년 더 있을래요? 저 좀 나가라고 할 때까지. 안덕벌 주변을 거닐다가 흥미로운 간판 하나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진지 박물관. 강한 호기심이 발동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다식판부터 간장을 담아두는 그릇까지 제가 어렸을 때 부엌에서 본 적이 있는 듯한데요. 지금은 사라진 것들을 누가 이렇게 많이 모아놓았을까요? 진지 박물관이라는 말이 재미있어요. 재밌어요. 처음 듣는 그런 문구 박물관, 네. 박물관 많이 들어보는 진지반. 이 진지 박물관은 어떻게 차리셨어요, 또 이런 거를? 제가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지 드셨어요? 네,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네, 말 그대로 밥박물관이에요. 네, 네. 근데 그 살아오는 사람들의 삶이 다 먹고 살기 위한 문제잖아요. 제일 큰 문제죠. 네, 그리고 그 먹을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사연들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무형의 것을 어떻게 유형화시켜서 전해줄 거냐라는 거에 밥이라는 걸 매개로 해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먹는 걸 매개로 해서 과거의 우리 역사 문화를 이야기하고 또 우리 식문화도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새로운 좀 컨텐츠를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구상을 하게 됐고요. 정부에 또 제안을 해서 이거 정말 좋은 컨텐츠야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서 저희가 과감하게 박물관을 열게 됐습니다. 근데 아직 열어가는 과정입니다. 네. 좀 독특하고 네, 특색 있고 네.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박물관. 네, 아주 네. 진지 박물관. 네. 아주 진지하게 오늘 제가 여쭤본 겁니다. 김정희 관장은 20년 전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에서 일할 때부터 조선시대 궁중음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때부터 소반을 비롯해 음식과 관련한 다양한 유물들을 모아왔다고 합니다. 그럼 좀 이렇게 단순하고 뭐랄까 이게 그러니까 경쾌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날렵하면서도 아주 간단하네. 네네, 이게 강원도반입니다. 전형적인. 강원도반.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충주 지역에 유명한 바로 개다리 소반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 다리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개다리 소반이 개다리. 있고요. 진지 박물관에서는 음식 문화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음식 해설사를 양성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이렇게 보이겠고. 이어서 진지 박물관의 음식 체험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게 무슨 진지입니까? 네, 이거 빨간 콩 한 상이고요. 네. 저희 집 대표 메뉴인데 여기는 콩을 주제로 하는 음식이라 네. 유무가 들어갔어요. 콩을 대체적으로 많이 쓰려고 노력했고요. 난장국이 있고 요거는 두부 부침. 두부 부침. 네. 요거 장아찌 같네. 네, 무장아찌. 무장아찌. 그리고 백김치 이렇게 한 상으로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아, 예.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들은 대부분 조선시대 조리소에서 나오는 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제 앞에 놓인 이 소탈한 음식에 안덕벌과 얽힌 사연이 담겨져 있다고 하네요. 안덕벌하고 이 두부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여기는 1950년대요. 안덕벌의 여인들이 한꺼번에 남편을 잃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네네. 보도연맹 사건으로 인해서. 아, 6.25 때. 네. 그러면서 생계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콩을 빌려가지고 콩나물도 만들고 두부도 만들어서 여기 있는 육거리 시장에 내다 팔게 됩니다. 자식도 기르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 안덕벌 여인들의 스토리를 담은 음식. 안덕벌 여인들의 스토리가 담긴 네. 두부다. 네,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번 드셔보시면 맛이 네. 달라질 겁니다. 입에 안 들어가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더 고소하고 그러면서. 그런 두부는 네. 그런 두부는 뭐 눈물 나는 얘기인데. 네. 아니 지금 나오니 콩 한 상만 해도 네. 넉넉하게 뭐 많이 먹고 든든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끓는 거 이건 뭐예요? 오신 날에 저희가 또 특별하게 네. 하지만 저희 그 빨간 콩에서 네. 드실 수 있는 궁중 음식이에요. 네, 뭐냐면 바로 승기 악탕이라는 음식이에요. 승기 악탕. 악탕? 탕이 너무 맛있어서 기생과 음악을 이기는 탕이다. 얼마나 맛있으면. 승기 악탕. 네네네. 와. 도미로 만드는 건데요. 이 음식은 맛이 없어서 사라진 게 아니라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 재료비도 많이 들고. 이거를 전부 다 포를 떠가지고 전을 부치거든요. 아, 이게 또 전이군요? 네네. 도미 전입니다. 맛과 풍미가 뛰어나 궁중 음식 중에서도 꽃과 같은 음식으로 여겨졌다는 승기 악탕. 도미로부터 우러난 국물 맛이 아주 궁금하시죠? 보약식 같죠? 완전 보약 같아. 마지막에 궁중 대하찜까지 먹어보는데요. 안덕벌에서 특이한 음식 박물관을 발견하고 결국 궁중 음식까지 맛보게 된 묘한 여정. 네. 다 생각할수록 참 즐겁습니다. 안덕벌의 어둠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오늘의 여정처럼 이곳에는 다양한 문화와 예술이 스며들어 또 다른 내일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서 찾은 곳. 오래전부터 이 동네에 있었던 카페일까요? 불빛마저 도드라져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 점이 마음에 듭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주 커피 냄새가 그거니 참 좋은데. 카페 안켠에서 원두를 직접 볶는 안주인. 서양화를 전공한 화가라는데요. 지역 작가들과 함께 안덕벌을 문화예술 마을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공을 들여 커피를 내리고 있는 주인은 부인과는 달리 음악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예술과 부부가 꾸려가고 있는 안덕벌의 카페. 모든 게 궁금해지는데요. 아니 어떻게 안덕벌까지 오셔가지고 이런 공간을 낼 생각을 하셨어? 처음에는 저희 개인적인 작업 공간을 이렇게 꾸미다가 여기 주민분들이 이 골목으로 다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쓰시기에는 너무 죄송한 공간이 있고 해서 그러니까 전시도 하고 연주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좀 오픈을 하자 하다가 보니까 이제 카페를 운영하게 됐는데 많은 예술가들, 뭐 일반 시민들이 오시고 하면서 예술가로 활동하는 저희로서도 뭔가 영감을 받는 것도 있고요. 맛있다라고 해주시면 되게 기분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안덕벌의 명물이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너무 좋고 오가는 사람들이 하나의 휴게소가 되고 휴식처가 되고 네. 와서 차 한잔 먹는 대화 나누고 네.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 맞습니다. 동네 사정도 얘기하고. 네. 가게 아래 놓인 다양한 소품들을 둘러보면서 발견한 피아노와 가야금. 이건 또 무슨 사연일까요? 피아노 전공해? 아, 저는 그냥 지휘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휘자? 네. 아, 컨덕터. 네. 오, 네, 저희 원래 전공은 국악을 전공을 했고요. 국악. 예. 그래서 국악 오케스트라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셨어. 다채로운 재능을 가진 음악가가 내려준 드립 커피의 맛이 더 오묘해지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의 작은 공연이 이어집니다. 자작곡이라는 노래가 참 듣기 좋습니다. 가끔 이렇게 찾아와서 공연을 펼친다는데요. 감미로우면서도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커피를 생각나게 합니다. 관객은 적어도 마음으로 음악을 나누고 호응해주다 보니 흥이 절로 오릅니다. 안덕불에서의 소박한 공연도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과거 피난민들이 정착해 살았던 청주 안덕벌과 수암골, 지역 예술인들과 지역 주민들과 여기를 찾아오시는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문화공간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폭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애완이 만들어낸 동네 얘기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되는 수암골과 안덕벌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한번 이곳에 오셔서 두루두루 살피시면 멋진 추억을 남기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청주 수암골과 안덕벌을 두루두루 누비면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가운데 새로운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 여정에서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 또 다른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행은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하지요. 제가 이 여정을 이어가고 싶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멈춘 시간.